오늘 어떤 간증? 4337번의 주제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짓 목사 거짓 종들 노릇하고 있는 이단들, 그들은 하나님 난 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빗대어서 악의 선자들이, 악의 선자는 하나님이 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악에 가담한 자들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악의 선자들이 하나님이 난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름다운 궁전과 전나무로 가지고 궁전과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금은 보화를 다 입혀서 기둥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왕궁을 만든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평생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위험에서 구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휘장 밑에 있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리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올리겠다는 것은 참 네 마음은 참 가상하고 네 마음은 밝겠지만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조각 성전 조각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성전을 지키는 너무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솔로몬 자기 아들 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그 전나무와 뭐 금은 보화와 또 대리석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준비해서 쌓아둡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어야 될 많은 것들을 외국에서부터 수입해서 하는 건축 자재들을 대리석과 또 그 전나무와 좋은 금은 보화 많은 보석들을 성전을 지을 하나님 성전 지을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참 1000번제를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혜와 명철과 구하지 않는 권세와 부와 명예까지 다 주셨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초기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참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솔로몬을 찾아오고 엄청 그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나라가 됐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그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율례라든지 법도라든지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들이지 말라고 아내를 삼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는 이방 여인이 데리고 오는 풍습이라든지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렇죠. 그런 걸 우려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많은 귀빈 첩들을 전부 이방 여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 궁 예루살렘 그 저기 솔로몬 궁에서 거기다가 이제 사당을 짓고 자기가 저기 섬기는 신의 사당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솔로몬도 먹고 절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 아비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차마 너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치지 않겠지만 다음에 미루어 놨다가 네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이 나라가 전부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과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유다 지파만 남기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남 이스라엘 또 이제 다른 그 열한 지파는 전부에서 북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나 이제 남 이스라엘은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는다든지 제사 의식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 그대로 섬기면서 유다 지파는 그걸 그대로 진행하고 갔지만 이제 이 그 북 이스라엘은 거기는 제사장도 없애버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돼버린 거입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 남 저 그 이스라엘의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또 북부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전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가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칠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로다. 내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 집에 너희들이 섬기는 너 입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을 덮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호세아 8장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른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른 것이라. 선이 떠나가면은 악이 바로 들어옵니다. 선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에 바로 마귀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세상 악과 짝하고 온갖 악에 가담하여 패거리를 이루며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앞전 시간에 바로 요 앞에 3, 4, 3, 6번의 간증에서 얘기를 했던 걸 연장하면 저는 하나님께 원수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행한 악행을 아무도 믿지 않으며 남편마저도 믿지 않았어요. 아, 그 Y 기업이 무슨 일로 우리 저 세입자를 매수해서 소송을 걸게 만들고 그 Y 기업이 얼마나 인색한 기업인데 응? 그 저기 그런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집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세입자들마다 소송을 걸게 만들고 돈을 주고 그러겠느냐. 그리고 당신 자동차에다가 무엇 때문에 도청을 하겠느냐. 응? 도청할 리 없다. 나보고 너무 예민하게 군다 이거예요.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왜 Y 기업이 우리 내 차 자동차에다가 도청을 하고 저기 손잡이에다가 독을 묻혀 그러겠느냐 그렇게 반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차가 지금 Y 기업 원수가 추적기를 설치해놓고 도청을 하고 있으니 새 차로 바꿔라.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남편도 믿지 않는데 내 차에다 도청 장치를 하는 것과 또 세입자가 Y 기업한테 달달이 돈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그 가족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번 어떤 간증 4436에서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내 차에 도청장치를 했으니 새 차로 바꾸라 하셔서 새 차를 바꿨었는데 내 딸 명의의 관악산 밑에 새 빌라를 Y기업의 방해로 임대를 놓지 못하고 헐값으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새 매입자는 Y기업에 자주 다니는 술집의 바텐더였어요. 근데 내 딸 명의 대출을 양도해서 자기가 사겠다 하면서 우리가 샀던 값의 3분의 1을 깎아버리고 Y기업에 이제 하수인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헐값으로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새로 새 매입자는 내 딸 명의 대출, 은행 대출을 자기가 양도하겠다고 하여 내 차에, 새로 바꾼 내 차에 함께 타고 이제 은행을 같이 가는데, 거기 계약, 매매 계약을 했던 그 부동산이, 자기는 탈 필요가 없는데 굳이 타겠다고 어거지로 타더라고, 내 차, 바로 내 자리 뒷좌석에. 그런데 이제 타고 이제 내가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 즉시 말하라.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말하라. 200에서 300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즉시 말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 이거예요. 재촉을 아주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별로 믿기지도 않고 너무나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200에서 300 받았다네요. 딱 그러고 이제 그냥 농담삼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내 딸이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백미러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연히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백미러를 보니까 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 관악산 부동산이 그 무릎을 그 백미러가 비추고 있었어요. 참 놀랍게도만. 근데 그 손이 그 좌석 밑으로 가서는 뭔 물건을 꺼내가지고 다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아주 얼굴이 질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방금 하신 말씀이 저거였구나. 저게 바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도청장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고 내가 200하고 300이라고 말하게 한 것도 하나님은 300만 원이면 300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내 딸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딸은 이제 정치 외교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였는데 내가 200에서 300 받았어. 그러니까 바로 제 차 우리 딸이 300 받았어. 그러고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악구 부동산은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를 날 좀 만나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청하다 들키니까 무슨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을 좀 만나주라고. 그러면 대화가 통할 거라고. 자기 딸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명문 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를 따고 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유명한 곳에 기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자기는 삼성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이 부동산을 둘이 합자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하고 딸이 엄청 믿음이 좋은데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엄청 잘 통할 거라고 좀 만나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제가 Y기업이 돈으로 300으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믿으니 이게 도청장치 하는 걸 잡게 하여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내 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딸하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전도해서 이제 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 딸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자기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액수까지 맞춰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딸이 서울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할 거라고 자기 아내와 딸을 만나줄 것을 나한테 간절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Y기업이 자기를 돈으로 욕하여 넘어갔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이 진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전도하여 자기는 초신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함께 살다 보니 악에 가담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목격하고 Y기업의 범죄를 실토한 것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이 사람들이에요. 관악구 부동산은 내가 앞만 보고 운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청기를 내 차에 설치하는 하고 돈을 얼마 받았는 것까지 알게 하시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기 아내와 딸과 대화를 해달라고 대화가 통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딸과 함께 하심을 알고 Y 기업의 돈을 요구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딸과 함께 하셔서 원수한테 매수당한 자가 자기 죄를 실토하게 한 것이 이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녀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며 나의 도청기를 설치하고 세입자들이 갑자기 모두 임대를 방해치고 100% 모두 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어오게 만든 것은 Y 기업이 뒤에서 변호사를 사주고 방배동 전 부동산을 매수하여 우리 집 임대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 말을 믿지 않던 내 남편의 말에 나는 하나님께 증거를 찾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Y 기업이 이제 그내딸 학원마다 학원이 강사로 이제 그 토익이 900점인 내 딸이 학원 강사마다 가면은 이렇게 방해를 치고 아주 고통을 주니까 이제 내 딸에게 입시 학원을 차려주고 이제 내가 차량 운전을 해줬는데 거기 이제 입시 학원이 주로 밤늦게까지 해서 새벽 1시면 끝나요. 그러면 새벽 1시가 넘어서 이제 송파에 있었던 학원을 이제 방배동까지 이제 내가 운전해서 집에 들어온 딱 코너에 딱 들어오는데 내 딸이요. 엄마, 왜 우리 세입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저 재건축 Y기업 사무실에서 봉투를 들고 다 웃으면서 나오네. 세 사람이 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 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우리 집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Y기업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들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다 봉투를 들고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내 차를 보더니 기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요. 참, 우리 집에 피해를 끼친 대가로 달달이 Y기업에게 돈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하나님은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마귀가 세운 종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아도 당신 내가 어떤 사람한테다 뭐 기도를 해봤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뭘 해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아그 목사님은 아주 온몸에 빛이 엄청난 큰 빛이 나온다고 하라고 그랬다고 누가 나한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초신자 때 성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걸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이 그대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지 하나님한테서 나는 사람인지를 그냥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또 성도들도 종이나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속한 자인지를 그냥 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다니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잘못 가면 책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잘못 길로 가면은 슬퍼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면 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됐든지 하나님의 성도가 됐든지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7번의 주제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후 어떤 간증 4337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